형님? 요즘 또 뽕에 취하신 게 하나 있다고. 소문이 그까지 퍼졌네. 뭐랄까, 나한테 좀 금기 같은 느낌이었거든. 어머니께서 그것만은 하지 말아라라고 했던 게 바이크입니다, 바이크. 근데 그 바이크가 자꾸 눈에 아른거려.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몇번 있었습니다. 평생을 제가 오토바이를 타보지 않았는데, 5년 전에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50cc짜리 스쿠터를 빌려서, 와, 타는데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 와, 땡기는데 그게 막잘 나가지도 않아, 사실. 근데 그 제주도의 그 바람을 느끼면서 그 추운 날씨에 잠깐 편의점에 들러서 먹었던 컵라면. 그게 흡사, 그몇년 뒤에 나왔던 프로그램이죠. 넷플릭스의 털보, 먹고 털보. 그게 내가 진짜 하고 싶던 느낌이 아닐까. 네, 어머니가 뭐라 하셨죠? 족보에서 파버린다고. 족보에서 파버린다고 했는데, 대신에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죠. 큰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덜 위험하다고 합니다. 면허가 없지 않습니까? 면허가 없으세요? 일단 면허를 먼저 따자. 내가 면허를 따고 나서, 아, 이건 도저히 오토바이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아시죠? 125cc 이상 달라면은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돼요. 나 지금 오토바이 면허를 따려고 하는데. 갑자기 왜? 근데 이제 소리도 좋아하고 오토바이도 좋아하면 여자들이 싫어하는 거를 일단 두 개를 또 낚시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 맞지? 할리는 그래도 좀 무게감이 있어서 그럼요. 사고가 좀덜 난다고는 하더라고. 오토바이가 사고 나면 좀 크게 다치니까. 그러니까 크게 다친 사람 주변에 있나요? 있죠. 막 장점을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 장점? 어. 다치기 쉽다. 재율 씨. 멋있을 것 같은데 난? 뭐? 옷 없냐 내가? 아니 멋있을 것 같아. 어. 일단 속도를 즐길 수 있잖아. 왜냐면 인생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길거든. 100살까지 살면 얼마나 길어. 근데 빠르게 갈수 있잖아. 속도를 즐길 수 야, 있다. 그냥 형 이거 이게 아니, 멋있어서 그것도 아니야. 그럼 이거 그냥 형 활배 보여주려고 이거 막 뒤에서 형 활배 보여주려고 그거 타는 거야. 그것도 있는데 안전하다고 그랬어, 그나마. 아 맞아, 좀 그래도 무게감 있어서. 그리고 이거 정도는 저는 아직 그 멋을 부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알지? 정도, 이 정도. 할리 타는 사람들은 이거 이 높이가 권력이야. 맞아, 맞아. 높으면 높을수록 센 사람이다, 형. 어떤 사람 매달려서. 야, 이건 철봉 아니야? 형 할리 타는데 요거 탄다? 귓방망이 맞아. 바로 반말 쳐 주지도 않아. 아니 그럼 더 좋은 걸 사라는 말씀이세요? 아, 이왕 할 거 그치. 아니면 사서 높여, 형님. 높여? 이왕 할거 높여. 그럼 서서 타. 더 크게 다치지 않을까? 원래는 이렇게 타잖아. 형 아예 거의 올라가서 이렇게 타. 아니 순간 오토바이 타다 다치면 크게 다치고 작게 다치고 아니라니까. 맞아. 어차피 다치면 크게 다쳐. 맞아. 그러니까 다칠 걸 생각하지 말고 재밌게 형 재밌게 안전하게 즐기면 되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이크의 장점. 일단 간지가 난다. 불법 유턴에도 티가 잘 안 난다. 불법. 그리고 인도 주행을 할수 있다. 인도로 그리고 가다가 자동차 신호도 받고 횡단보도 신호도 받아. 횡단보도로도 갈수 있다. 횡단보도로도 같이 일을 잘하고. 여차하면 바로 배달의 민족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 뭐 투잡을 자연스럽게 한다. 주차를 아무데나 해도 된다. 동료분들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에 변화가 있나요?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 물론 면허는 딸수 있잖아. 이게 아니다라고 깨달을 수도 있잖아. 면허 한번 따보시죠 그럼. 가 봅시다. 2024년 할리와 함께 질주를 해봅시다. 115페이지, 115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이륜 자동차 오랜전 점검. 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정비를 못할 줄 알고 뭔가 이상한 게 있는가 이제 이런 거는. 1월 24일 오전 10시입니다. 3시간의 학과 수업을 듣고 10시간의 도로 코스 연수를 끝내고 드디어 시험날입니다. 가서 반드시 한 번만에 통과를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와, 상황상 시험 보는 장면은
못 찍을 것 같아요. 찍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세 번 정도 연습한 다음에 시험 10분 전입니다. 반드시 합격하겠습니다. 가자. 오늘 시험을 10명에서 같이 봤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학원에서 따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진짜 쉬운 시험인데 묘하게 긴장되대요. 역시 시험은 시험입니다. 오늘 증명사진 바로 찍어서 면허시험장 가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꾸레기입니다. 끝. 이왕 하는 거 저 운전면허증까지 갱신해버리고 이동소형 면허 한 줄 투자까지 있습니다. 가봅시다. 오도방구 사러이. 안녕하세요, 제카TV 재훈이라고 합니다. 제카TV요? 제카TV 오늘 소개할 상품 아이언 883. 야, 제대로 한번 따주세요. 네. 잠깐만요, 지금 찍고 계세요. 잠깐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언 883이고요. 네. 이름 883에서 들으셨다시피 883cc입니다. 아. 예, 그리고 할리 중에서는 스포스터 네. 계열이에요. 네. 몇 년식이죠? 뭔지는 알고 대답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잘 모르지만 이제 차도 네. 소형, 중형, 대형차가 있잖아요. 네. 할리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소형이 스포스터, 네. 중형이 소프트테일, 네. 그리고 대형이 투어링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할리 중에서도 가장 몸집이 작은 계열의 제보가 있다. 어제 나온 면허증입니다. 자, 보여주시죠. 따끈따끈하게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아, 근데 이분은 중국 분이세요? 예. 아, 선민이 형이구나. 아, 미안. 자, 그 확실히 배꼽 필라고 왔네. 이종소 형이 이게 찍혔네 지금. 네,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바이크를 타고 싶어서 37년간 참아왔어요. 한 살 때부터 참았다는 건가요? 그렇지. 그때부터는 산부인과에서 나오면서부터. 나오면서부터 참아야지 이렇게 나. 부릉부릉 하면서 나한테 해놨거든. 그래서 타고 싶었는데. 네네. 하도 주변에서 만류를 하고 또 옛날에 또 폭주족들이 얼마나 또 위험을 탔습니까? 아, 또 구미 쪽이 폭주족이 또 유명하잖아요. 많았죠. 대구 구미 폭주 많았죠. 폭주 아직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몇 살 나는 거야? 고개 운전을 하다가. 근데 오늘 구매할 거잖아요. 판매자 치고 이렇게 건방지게 이제 손을 놓고 계시면. 아니 제가 가격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 제가 갑인 상황이에요. 사실 저희가 어떻게 협약이 됐냐면 이 매물이 원래 얼마에 내놓으셨죠?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950에 제가 충무로에서 사서 100만원어치 수리를 했어요. 150만원어치 수리를 하고 네. 그럼 1100이죠. 근데 제가 올릴 때는 850에 올렸어요. 그냥 아이 가져가셔라. 근데 누군가 예약을 하셨다가 취소를 한번 해서 내가 질린 거야. 인터넷 글을 내가 그래서 아이 안 해야겠다 지웠어요. 근데 형한테 연락이 와서 750입니다. 아.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가 지금 350이야. 그렇게 850. 생각하시지 말고 네. 누군가 한 명의 꿈을 이뤄준다. 내 꿈도 네. 못 이뤘는데. 근데 네, 이게 사실 이제 재훈 선배가 그 유차사 시절에 재훈 선배가 어떤 선배였는지 좀 얘기해 줄래? 재훈 씨가 저한테 했던 핍박들. 아, 무슨 핍박이래. 손해배상을 여기서 아니, 진짜로. 손해배상을 여기서 50만 원 더 내고로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700이요? 어, 들어갈 테니까 정리하시고. 잠깐만요. 아, 사장님, 사장님 잠깐만요. 아, 리면서 아, 잠깐만요. 네. 그러면 그 700과 750 사이는 뭐죠? 725? 아이씨. 30. 뭔 30이요? 730이요? 안 돼. 30. 아, 장난치지 말고. 이거 그 이거 가격 들으시면 아마 댓글에 내가 살래 100% 달려요. 진짜요? 진짜로 이게 최저가예요, 대한민국. 자, 그러면은 제가 깔끔하게 750 약속한 대로 가겠습니다. 가격 딜을 치려고 네. 했는데 완강하시네. 750. 이 883에 장점 그리고 할리의 장점. 입문하기 좋고요. 일단은 네. 할리라는 게 할리를 탐으로써 약간 남성성도 좀 강조가 되는 부분이 좀 있고 이 할리를 타시면은 이제 다른 바이크 쪽은 조금 관심을 못 갈 수도 있어요. 사실 할리는 가성비가 안 좋은 바이크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가격이면 더 빠르고 더 멋지게 나가는 오토바이가 많은데 왜 가격을 높게 주고라도 이걸 사냐? 그게 바로 브랜드가 가진 의미라는 거죠. 너 그 표정으로 찍을 거면 왜 찍고 있는 거야? 모자 벗으니까 왜 웃었어? 형 진짜로 할리 타고 다니면은 중년인 줄 알겠다. 아, 진짜로 뒤에 와이프 태우고 다니는 아저씨들 많으시거든요. 와 이거 따뜻해. 와 어울린다 어울려. 와 역사적이다. 뭐 하세요? 아 클러치를 잡으시면 안 되죠. 그리고 요거를 올리셔 예 해보세요 이제.
고장 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시동 걸어서. 아 저기요, 고장 난 거 아니에요? 내가 시동 걸어서. 잠깐만요. 아 씨발 허위 메모리죠 이거. 아니 내가 해볼게. 아니 허위 메모리 아니야? 지금 배터리가 지금 겨울이라. 잠깐만 이게. 다소 당황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 여기까지 시동이 걸렸는데 지금? 어? 아니. 아 이게 배터리가 지금. 일단 네, 강제 시동을 한번. 752 이유가. 아니 강제 시동을 한번. 강제 시동 걸게요. 자네 설명할 때 키를 돌려놨네. 운전인 것 같고요. 아니 이거 허리 메모리 아니고 아니고 아까 시동 걸렸을 때 한 바퀴 돌았어야 되는데 내가 꺼버렸다. 아니 그러니까 얘는 원래 이렇게 금방 나가. 구독자분들이 750 맞네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배터리가 이게 겨울이잖아요. 아시다시피. 힘이 내려서 넣어놓으려면 이제 시동을 걸어야. 아 그냥 못 끌 것 같아. 아니 끌고 가는데 무거우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